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곰 세 마리 노래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이 등장합니다. 1, 2의 순서로 남극 배경 2를 클릭해줍니다. 다시 1, 2의 순서로 곰 1 오브젝트를 클릭해주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에 조금 전 선택했던 오브젝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곰1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코딩해 보도록 합시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곰1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방식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좌우로 움직이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벽에 닿은 곰이 뒤집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초 자리에 40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8을 입력해 줍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한 번 더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8을 입력해 줍니다. 곰1 오브젝트에 곰 3마리 노래를 코딩해 봅시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소리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소리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 화면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악기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피아노를 클릭해 주고 이 화면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04도, 피아노 05레, 피아노 06미, 피아노 07파, 피아노 08솔, 피아노 09라, 피아노 10C, 피아노 11 높은 도를 클릭해 주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음색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높은 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4분의 4박자 음표 길이에 따른 시간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분 음표는 0.2초, 4분 음표는 0.4초, 그리고 2분 음표는 0.8초입니다. 만약 음표 길이에 따른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1대 2대 4의 비율은 꼭 유지해주세요.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2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2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04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04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04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양으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짜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짜리에 0.8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짜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8을 입력해 줍니다. 엄마 곰은 날씬해 부분은 아빠 곰은 뚱뚱해 부분과 같기 때문에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리 피아노 08솔 0.4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에서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어서 방금 보신 화면처럼 복사된 블록을 붙여놓습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9라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9라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8을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11 높은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1-1 높은 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1-1 높은 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1-1 높은 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8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8솔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양으로 표시한 피아노 06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6미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05레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05레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바뀝니다. 1초 자리에 0.4를 입력해 줍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1초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초 자리에 0.8을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흐름 메뉴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드디어 곰 3마리 노래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시다. 만들 때는 오래 걸렸는데 노래는 정말 일찍 끝나지요? 익숙해지시면 다른 노래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